아, 요즘 날씨도 춥고 입맛도 없어서 살이 쏙 빠졌어요. 네? 뭐라고요? 양볼이 너무 빵빵해서 화면에 꽉 차는걸요? 아, 아니에요. 제 매력 포인트는 이 통통한 두벌이었는데 살이 쏙 빠졌잖아요. 아, 이럴 때는 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. 고기 먹고 싶어서 핑계댄 거였군요. 아니에요. 고기는 그런데 쌈을 싸먹어야 제맛이죠. 쌈을 싸먹어야지. 어, 뭐야, 상추가 시들었어요. 저런, 간단하고 빠른 방법으로 시든 상추를 싱싱하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? 상추야, 돌아와.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든 채소 살리는 비법은? 냉장고에 넣거나 아니면 얼음에 담가놓죠. 흐르는 물에 좀 이렇게 헹구면 되지 않을까? 못 살릴 것 같은데?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으면 좀 덜 상하는 걸로 알고. 왠지 뜨거운 물 넣으면 이렇게 뭐랄까? 익어버릴 것 같아. 익어버릴 것 같아. 아, 익어버릴 것 같아요? 네. 아니, 차가운 물, 차가운 물. 친구, 차가운 물? 난 따뜻한 물. 난 따뜻한 물. 차가운 물. 왜 차가운 물이라고 생각하세요? 팽창. 나 따뜻한 물. 차가운 물? 아, 따뜻한 물 안 돼요. 따뜻한 물 안 되고? 네. 왜요? 숨이 죽잖아요. 차가운 물은 안 되죠. 차가운 물 안 돼요. 차가우니까 내가 시들 저기 놀랄 것 같아서. 놀랄 것 같아서. 따뜻한 물? 따뜻한 물. 몇 도 정도 예상하십니까? 그 온도. 아, 45도? 오! 죽은 채소도 살린다는 기적의 물. 이 물의 정체는 짠 물도 단 물도 아닌 바로 섭씨 50도의 따뜻한 물이라는 말씀. 채소는 일반적으로 시원한 물에 세척해야 싱싱해질 거라는 생각을 뒤엎는 새로운 발상인데요. 이미 다양한 포털 사이트에서 거론되고 있는 50도 세척법에 대한 정확한 원리와 결과를 사이다에서 직접 실험해봤습니다. 이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가 반드시 섭씨 48도에서 52도 사이여야 한다는 것. 53도는 아니 아니 아니래요. 뜨뜻한 온탕에서 2분간 몸을 푼 상추. 과연 살아났을까요? 오! 내 피부처럼 탱탱! 눈으로 보기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긴 한데요. 현미경으로 그 속을 자세히 관찰해보죠. 보리쌀처럼 보이는 이것이 바로 식물의 기공입니다. 기공은 공기, 물, 양분을 흡수하는 코와 입의 역할을 하는데 공변세포에 물이 들어가면 세포가 부풀면서 기공이 열리게 되죠. 그럼 상추는 찬물과 따뜻한 물 중 과연 어느 쪽의 물을 더 많이 빨아들였는지 볼까요? 냉욕과 온욕을 마친 상추의 무게를 정밀 전자저울에 재보았는데요. 찬물에 담근 상추의 무게는 이번엔 50도의 물에 담근 상추의 무게를 알아보죠. 상추의 무게를 비교해보면 50도 물에 담근 상추의 무게가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는데요. 상추가 뜨거운 물을 더 많이 흡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일반적으로 분자들은 에너지가 높을 경우에 있어서 그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좀 더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죠. 상추 세포의 벽과 세포막 자체도 사실 밖에 있는 따뜻한 물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구성도 약간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따라서 이때 이제 그 물 분자가 상추 내 안으로 이동이 될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. 하,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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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이 확 풀리는 게 이제야 좀 살 것 같네. 나도 반신욕 하고 싶은데 들어가도 될까? 당근이지. 단 상추, 너는 2분을 넘기면 안 돼. 너희처럼 잎이 어린 채소는 1분에서 2분, 껍질이 있는 과일은 2분에서 3분, 나처럼 뿌리가 있는 채소는 3분에서 4분 동안만 온욕을 해야 몸이 탱탱해진다고. 나 어때? 50도 물의 세척법은 채소와 과일뿐 아니라 생선에서도 진가를 발휘하지. 토막 생선을 2분 정도 세척하면 생선 표면의 더러움과 잡내를 쉽게 없앨 수 있다고요. 생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생성되는 트림메틸아민이라는 염기성 물질이 바로 비린내의 주요 성분이고 또한 생선 표면에 끈적이는 점액질 층도 비린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.
이러한 것들이 물분자의 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50도씨 물에서는 더욱 잘 세척이 되어서 비린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상추야, 신선하게 내 입으로 들어와. 집밥은 안전하고 건강하다? 당신의 믿음을 깨는 불편한 진실. 우리가 몰랐던 생활 속 유해 성분의 비밀. 이지사이언스에서 확인하세요. 물이 가득 담긴 비닐봉지를 뾰족한 연필로 찌르면 3, 2, 1, 액션! 물이 새지 않은 비닐봉지. 마술일까? 과학일까? 비닐봉지의 성질과 표면 장력에 담긴 비밀. 톡 쏘는 과학 사이다에서 확인하세요.